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미 이사님. 자, 조선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좀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코스피 2600선까지 올라오는 데는 뭐 자동차, 뭐 반도체 같은 뭐 전차군단이 좀 이제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본다고 하면 2600선 이후부터는 어떤 섹터가 이끌 것이냐. 결국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섹터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은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뭐 10년 주기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긴 상승 후에 좀 긴 하락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볼 땐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하락을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수주에 대한 잔고 결국 이제 뭐 2018년, 19년에 있었던 잔고들이 꾸준히 좀 쌓이면서 2020년, 2021년 어떤 잔고들이 계속 이제 매출로서 변환되는 모습들 이런 상황에서 매출로 변환되지만 올해도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쌓인 결국 그러한 좀 사이클에도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제 선박 관련된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클락슨 리서치 기준으로 해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170포인트가 좀 넘어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018년 정도에 한 130, 140포인트인데 이미 30, 40포인트가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신조선가, 결국 이제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조선 3사에게는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상황, 결국 이제 원재료가 올라가도 그런 부분을 판가로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좀 기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하루에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좀 결정을 하면서 유가 같은 경우가 뭐 70달러 이상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유가도 조금은 이제 안정되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조선업에 상당히 큰 좀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LNG 선박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 3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원재료 가격 특히 이제 후판 가격이 좀 많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만 하더라도 후판 가격이 지금 뭐 톤당 121만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는 후판 가격이 지금 톤당 90만 원까지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내려가는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신조선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원재료가는 좀 낮아지는 그 가운데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수주량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조선 3사를 비롯한 조선 기자재 이제는 좀 주가가 좀 기지개를 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에는 좀 분명히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과장님. 자, 해운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업종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자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단기간에 이게 바로 회복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IT 기기와 이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유동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응당 해운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자재라든지 기타 곡물 등을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그 벙커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수요 자체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최근에 HMM이나 패노션과 같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침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GDP 기준 성장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중반 정도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덩치 자체가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에서 2% 정도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나쁜 성적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면 결코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에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재화에 대한 물동량은 다시 한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른 소비도 조금씩 조금씩 이어진다면 응당 해운업, 특히 운송에서 대략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수요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한 가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은,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1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도 지금과 같다면 저는 크게 흔들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운업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호흡은 길게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업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민 이사님. 네, 지금 2차전지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장비 쪽에 PNT라는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뭐 테슬라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 더해서 지금 2차전지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재, 음극재를 좀 따라가지 못했던 장비주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에 영업이익 17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37%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뭐 조선 섹터와 마찬가지로 약간 수주 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수주 잔고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이었는데 1분기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 지난 상황에서 1조 8천억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좀 3천억 이상 좀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 신규 수주 잔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조 한 1,500억 정도 지금 신규 수주를 받을 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3천억 정도 미리 수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6월부터 하반기 내에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의 사이클 자체는 좀 이러한 부분을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경쟁사에 대한 어떤 뭐 진입에 대한 부분들,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 같은 여러 가지 좀 장애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주 잔고라든지 높은 어떤 기술력을 토대로 그래도 2에서 3년 정도는 좀 높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저는 진입 가능한 상황이라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오늘 좀 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매매가 지금 접근이 가능한 어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62,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PNT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과장님. 네, HMM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컨테이너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84% 순으로 상당 부분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재화와 이런 제품들에 대한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응당 HMM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환경이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반응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또한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주가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결국에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묻어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 또한 괜찮습니다. 동사뿐만이 아니라 페노션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큰 수량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주가가 사실상 지난 10월에 보였던 한 차례의 바닥 수준에서 반등이 강하게 그것도 빠르게 나왔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10월 12일에 기록한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하락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와 그 이틀 전 결국에는 수급도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투자했다는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기저효과입니다.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조금만 나아지게 되면 주가는 오를 겁니다. 시장도 지금 호의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과 주가 또한 이렇게 반응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MM이라고 하는 기업들 올 한해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 토대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22,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오늘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